오늘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왔어요. 오늘은 뭐 했냐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할지를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파워리프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제이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헤로익 바벨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한국계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거넛 AI 프로그램이라고 요새 그 AI 코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꽤나 효과적이다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결제를 해봤어요. 일단은 한 달에 27불, 뭐 하루에 한 1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00원 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보통 이제 코칭 서비스 같은 거를 하면 한 2-300불 정도는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따라가고 싶은 템플릿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일단 등록을 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면 AI 서비스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요. 제 개인정보 같은 걸 입력을 하면 한 하루 정도 뒤에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못 받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대충 원 RM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짤 때 조금 효과적이라서 원 RM을 지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RP7 정도의 그 능력을 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RP7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3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리프팅을 뜻하고 스쿼트는 200kg, 데드리프트는 200kg,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는 130kg였는데 벤치프레스는 솔직히 한 RP 한 8에서 8.5 정도 됐던 것 같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솔직히 조금 가벼웠어요. 그래서 RP7 정도로 잘 설정을 한 것 같아서 아마 트레이닝 1RM을 쳐넣을 때 1RM을 적어 넣을 때는 한 220, 그 다음에 130, 220 이렇게 적어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세팅이 내일 되면 아마 완성이 돼서 내일부터 프로그램을 따라갈 거고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택배가 집 앞에 도착해 있네요. 그 미트리 아마 미트리 대표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인스타에다가 시제품 닭은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라고 그 질문을 올렸다가 미트리 대표님이 그 글을 보시더니 시제품 닭은 당연히 미트리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미트리 제품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봅시다 한번. 근데 이게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오, 이거 미트리 프로틴가? 미트리 프로틴바가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보통 프로틴바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한 끼로 먹기에는 부족하고 또 간식으로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보통 프로틴바인데 미트리는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한 150칼로리 선에서 먹을 수 있고 얘네들은 그 유청단백질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유청단백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틴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부담 없이 잘 먹는 편이에요. 요즘 그 닭가슴살 칩?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닭가슴살 칩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거 보내주신 것 같은데 미트리에서도 이제 이걸 정확하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닭가슴살 육포 같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과자 대신해서 먹기에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하나에 총 100칼로리 정도고 단백질 20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뭐 간식, 안주 등등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겁니다. 이거 뭐 어디 나갈 때 닭가슴살을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 뭐냐 휴대용으로 이거 들고 나가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개가 들어있지? 총 10개가 들어있네요. 일단은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진짜 큰일인데 지금 이거 박스 하나 와있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엄청 즐겨 먹는 소고기 3kg인데 3kg면 제 냉장고 거의 풀로 차거든요. 큰일 났네. 미트리가 또 좋은 게 이 드라이 아이스를 안 아끼고 넣어주셔서 항상 이렇게 배송을 받아도 거의 얼어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다른 데는 약간 배송 받으면 좀 거의 녹아서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늦춰지면 항상 그런 거 없이 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포장이 바뀌었네요. 제가 오랜만에 시켜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포장이 조금 더 심플해지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예전 거는 뭔가 이게 좀 더 신뢰성 있게 생겼네.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7일까지 되게 신선한 소이네요. 와, 힘이 왔다 진짜.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닭가슴살이 엄청 많죠? 근데 진짜 문제는 밑에 볶음밥도 있어요. 볶음밥도 있고. 와, 원래 진짜로 제가 먹던 미트리 볶음밥이 아직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먹던 소고기도 남아있어요, 미트리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샀던 아보카도랑 냉동야채.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또 제가 먹던 닭가슴살. 이거 다 미트리 거예요. 전 진짜 미트리 거 먹거든요. 아 근데 진짜 큰일 났네. 저거 일단은 한번 담아볼게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뭐 거의 터질 듯이 맥시멈으로 넣은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냉동실도 잘 안 닦이고. 근데 남은 양이 한 이 정도가 돼요. 거의 반 절반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남은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는데 저걸 회사에 갖다 놓으면 돼요. 회사에 갖다 놓으면 공용 자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저걸 먹겠지만 그래도 저게 녹아서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회사에다가 그냥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리 닭가슴살 많이 드세요. 정말 가성비와 맛과 모든 게 현존하는 닭가슴살 중에 최고지 않을까. 그리고 미트리 볶음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압도적인 1등인 거 아시죠? 그리고 미트리에서 나오는 소고기도 그때 가격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닭가슴살 가격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조금 회사에서 일찍 와서 저녁을 이제 먹고 운동을 갈 거예요. 좀 이따 봐요. 10월 31일 마지막 날에서 11월 1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늦은 밤, 정확히는 금요일 새벽 1시 5분입니다. 오늘 그 회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한다고 조금 늦게 운동을 갔었어요. 그리고 회식할 때 원래 맥주를 절대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무슨 피넛버터만 나는 맥주를 파는 가게를 가서 맥주 한 잔을 13,000원짜리였는데 그거 한 잔을 먹고 운동을 갔어요. 네, 요즘 그 저건업 AI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저건업 AI 프로그램에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벤치가 4번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스쿼트 2번, 데드리프트 1번이 있는데 처음에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월요일날은 제가 못했고 화요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3일차인데 월요일날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랑 로우바를 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날에 로우바랑 와이드 그립 벤치를 했었고 두 번째 날에 정지 벤치를, 그러니까 어제 정지 벤치를 했었죠. 근데 어제는 정지 벤치밖에 없어서 아 조금 상체 볼륨을 쳐야겠다 싶어서 막 인클라인도 하고 뭐 플라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약간 가슴이 아픈데 다행히 오늘은 벤치프레스가 없었고 데드리프트랑 굿모닝이 있어요. 굿모닝을 사실 제가 잘 못하는데 이번 루틴에 굿모닝이 들어가서 굿모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햄스트링 보조 운동으로 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이제 벤치프레스가 있는데 아 지금 가슴이 조금 많이 아파서 걱정이에요. 이걸 할 수 있을지. 내일은 또 로우바랑 힙스러스트랑 벤치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컴퓨티션 벤치랑 컴퓨티션 벤치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을 무시했었는데 이거 미트리 닭가슴살 하나 먹고 들려요.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와 되게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보통 일주일을 제 루틴에 맞게 잘 살아오면 오늘은 그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날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굉장히 잘 살아와서 월요일날 주제를 정했고, 월요일날 주제 정하고 리서치하고, 화요일날 리서치하고, 어제 대본 쓰기 시작해서 오늘 대본 완성했고, 이제 오늘 그 대본 완성한 거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헬스장에 가서 찍어야 될 것들을 찍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거의 밤을 새서 편집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대부분 뻗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업로드가 되던가, 그렇게 못하면 일요일날 늦은 시간을 이용해서 해서 월요일날 퇴근 시간쯤 이렇게 편집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제 계획대로 잘 돼서 지금 이제 편집을 정리해. 대본 작성한 거를 찍어야 되는데 어제 적다 보니까 A4 용지로 6장이 넘게 남았어요. 그것도 11포인트로 엄청 많아요 양이. 제가 최대한 동영상을 10분 컷 아래로 내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10분 이상 길어지면 저도 사실 잘 클릭 안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0분 이상이 되면 제가 자막을 적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그 어떤 분이 자막이 오타가 많아요라고 하는데, 자막을 진짜 일일이 쳐놨다 보면 중간에 진짜 자막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가독성을 위해서 자막을 치고, 자막 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튼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운동도 했고, 새벽 1시인데 딱 2시까지만 영상을 찍고 자면 베스트인데 과연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영상 촬영을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영상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